진짜 오랜만이야. 우리 약간 이렇게 다 펼쳐놓고 먹는 거 연습 그 마지막 평가 때 이후로 처음이잖아. 아 맞아 평가. 아니 그때 우리 헤매도 우리 알아서 다 했잖아 우리가. 맞아. 와 지우 머리 우리가 다 도와가지고.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이번에 일기 보면서 한 건데 지하를 되게 늦게 내려갔어. 아 맞아. 맞아. 9월에 내려갔어. 그러니까 야, 저희가 연습생 그때 연습생들이 2, 3층이었고 아티스트 연습실은 지하였잖아. 맞아, 아티스트가 맞아요. 지하층이었어. 어찌나 그렇게 내려가고 싶어. 맞아. 연습생 때 꿈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컸어. 진짜 언제 내려가지? 맞아. 계속 고민했어. 그래서 우리 연습실에 앉아서 계속 언제 내려가지? 약간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 약간 내려가면 살짝 데뷔가 확정된 느낌이잖아. 맞아. 그리고 거의 4년 동안 계속 거기 있었으니까 우리는 약간 연습생의 꿈이었지. 그래서 나 멤버들이랑 친해진 계기가 딱 그러니까 뭔가 하나씩 기억나는 거 같아. 기대해 본대요? 아 그래? 궁금해. 규진이 지우는 팀 되면서 친해졌고 릴리 언니는 듀엣하면서 듀오하면서 맞아 듀오하면서 친해지다가 이제 막 선배님 데뷔하시고 이제 언니들이 우리 둘밖에 안, 뭔가 안 남아 안 남게 되고 이랬을 때 왜냐면 우리도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언니가 된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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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릴리 언니가 거의 막내일 때 들어왔는데 맞아. 그래서 아니 진짜 갑자기 너무 많은 부담이 나한테 왔어. 그때 살짝 고민이 많이 됐었지. 그랬겠다. 내가 원래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했는데 그때 진솔이도 혼자 밥 먹는 친구에서 혼밥 친구 바라바라밥으로 하면서 맞아 친구였어. 맞아 혼밥 친구 바라바라바라밥 이러면서 그래서 밥을 먹었어. 진짜 우리 소녀였다 그치? 맞아 뭔가 그 둘이 맞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무언가가 있긴 했어. 맞아 그 나는 혜원이랑 팀 하면서 친해졌어. 왜냐면 나는 키즈 팀이었기 때문에 여자 팀으로 계속 들어가고 싶었거든. 맞아 기억나. 뭔가 되게 규칙적인 스케줄이었는데도 힘들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충분히 뭔가 나를 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이고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뭘 그렇게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난 너무 후회되는 게 그때 더 많이 연습할 수 있었는데 분명히 많이 연습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게을렀어. 애기였잖아요. 너무 게으르고 연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한창 놀 때니까 떠들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 지우 많이 혼났지. 나는 연습생 때 못 들어갈 것 같아. 나는 연습생 때 힘들었어. 배현이야 진짜 불안해했었어. 그때 한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진솔이한테 칭찬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아 괜찮아요 언니 언니 잘리면 나도 나가 같이 나갈게요 이래서 의리 그때 좀 더 연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약간 연습생 여자팀 하게 된 시점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고 그만큼 되게 아쉬운 것도 많고 운적도 많아서 다 같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 맞아 뭔지 알아. 맞아 해내야 될 게 많았지. 봤어 많이 우리 봐왔어 서로를. 와 진짜 추억이다. 와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씩 이제 기억이 나네. 맞아 잠깐 잊고 있었어. 안 돼 야 우리 진짜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진짜 밤새 안 돼 안 돼 눈이 좀 감겨. 지금 이거 계속 말 계속 하다가 야 유나 지금 저기까지 잠깐. 내려갔다.